아침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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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everyone. Welcome to 영어 교육 시리. 하루를 그냥 보내요. 밖에 너무 비가 와서 분위기 한번 잡아봤습니다. Lately, won't you save me? 노래를 불렀더니 배가 다 꺼졌어. 너무 배가 고파. 영어 교육 도시에 있는 음식들 다 먹어버릴 거야. 이국적인 맛, 생소한 음식도 한국인의 입맛, 혀가 기억하는 음식도 당장 먹고 싶은 샌드위치도 다 먹어드립니다. 어디에서? 바로 영어 교육 도시에서. Itaewon Freedom, yeah. 아우 지금 서울 이태원으로 맛집 촬영 왔어요 오늘. 와 여기 이태원 아니고 모세포의 영어 교육 도시 안에 있는 멕시코 타코 요리 전문점입니다. 속과 들어찬 타코하며 신개념 나초까지 오늘 첫 번째 음식은 너희로 정했다. 아우 사장님, 아 네, 다니엘 헨이 나와서 다니엘 헨이. 그냥 일반 멕시칸 음식하고 텍스 멕시칸하고는 좀 다른가요? 미국령에 있는 텍스 멕시코라는 곳에서 이제 음식을 다 따왔고요. 아. 아시다시피 저희 영화관에서 많이 보는 그렇죠. 나초 같은 경우. 네네. 보통 한국 사람들은 나초를 찍어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초라고 하면 나초 위에 토핑이 뿌려져 있는 걸 나초라고 해요. 제가 나초 꽤나 찍어 먹었던 사람인데요. 이번에는 토핑을 얹어 먹어보겠습니다. 첫 입맛은 프레시해, 프레시. 여기서 영어 쓰면 안 되나? 오, 이게 지금 콩부터 토마토, 치즈, 응? 와, 할 거 없이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올라가서.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매혹적인 멕시코 요리, 미각을 유혹하는 이 음식을 보라. 지금 보세요. 밑에 이렇게 치킨도 있고요. 밥이 있어요. 밥이 한 그릇에 소복하게 담은 브리또. 어머, 이 맛은 우리 애기들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색감의 맛. 우리 아이들 그냥 영양 주식이네요. 신선한 맛을 즐겼다면 이번엔 담백하게 가야죠. 녹아서 늘어진 치즈, 섞기 전에 얼른 네이버 안으로 저장. 빙떡에다가 흑돼지 고기를 넣은 맛. 그래서 그냥 심심한데 고소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치즈 구운 게 딱 도우가 이렇게 도우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씹히는 맛도 있고 아삭아삭. 아, 여러분 이걸 기다렸습니다. 네 맞아요. 멕시코 전통 요리 타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첫 입맛이. 멕시칸 요리라고 하면 뭔가 강하고 맵고 맵고 강하고 시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순해요. 그냥 살짝 그냥 특별한 간도 아닌 그냥 소금 간 정도만 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각종 채소들이나 재료들을 다 불에 그릴 했어. 다 살짝 구운 맛이 좀 나고 아주 그 멕시칸의 정통을 지키기보다는 뭔가 퓨전스럽고 뭔가 여기 한국인의 입맛도 맞추고 제주인의 입맛도 맞추기 위한 그런 섬세함이 보인다. 사장님 정말 요리 잘하시는 분. 오. 글로벌 음식 대표주자 한식. 네, 영어 교육 도시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쩜 좋아요.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우리 밥상을 보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주의 임금이 된 것 같아요. 제주의 왕. 임금상 한 상을 받았습니다. 와, 이렇게 딱 먹기 좋게 이렇게 갑이 딱 들고. 그럼 갑이 뜯어볼까? 이렇게 갈비탕은 일반 설렁탕처럼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게 갈비탕이 아니에요. 옛날 갈비탕 맛. 와. 훌륭하다. 갈비탕. 나였으면 저 갈비를 먹는 사람 나였으면. 와. 기름이 잘. 와우. 잠깐 그냥 젓가락 조금 빨았는데 매콤합니다. 깃밥줄 튕기듯 부드럽게 튕겨져 입안으로 들어오는 소갈비.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저는 갈비에 그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 막 있잖아요. 양념이 묻어있지 않은. 거기에 그 이런 쫄깃쫄깃 꼬들꼬들한 땡땡한 그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역시 갈비찜에는 넓적당면이죠. 쫀득쫀득 입안을 휘감습니다. 그냥 고기를 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로 쌈을 싸먹으면 되지. 안 그런가? 이렇게 해서 고기로. 고기는 주식이죠. 와, 저는 이 근처에는 보통 이런 좀 외국 음식이나 좀 퓨전 음식, 뭐 프랜차이즈 뭐 그런 식당들만 이렇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박한 가정식을 하는 그런 집이 또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한번 오셔서 식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Oh, 벌써부터 벅차오릅니다. 여기는 제가 평소에도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너무 또 가고 싶고 또 오고 싶었던 그곳. 몽글몽글 달걀 듬뿍 빵과 소스 재료의 조화가 완벽한 샌드위치입니다. 에그 샌드위치 기본 샌드위치부터. 와우, 몽글몽글. 빵도 바게트 빵이 아니고 폭신폭신한 이 빵. 여기 보세요. 와우. 유연성 좋은 부들부들 브리오시롤. 빵 자체가 너무 맛있어. 빵이 너무 폭신폭신하고 그 버터 향과 그 계란의 향이 그대로 느껴져. 그냥 그것만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샌드위치 열혈 팬들이 좋아하는 그 깬 달걀 여기에 싱싱한 루꼴라 추가요. 루꼴라, 루꼴라. 와우, 와우. 와우, 부드러우니까 잘 썰려. 이야, 이야, 보세요. 이건 들어서 보여드려야지. 으깬 달걀의 끝은 어디인가? 씹자마자 부드럽게 넘어가는 샌드위치.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이 느낌은 에그의 시원한 맛이 딱 느껴지고 고소함과 근데 이 샐러드.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진 발사믹 식초의 향이 굉장히 좋은 발사믹을 씁니다. 고기파 여러분들, 와우와 진정하세요. 소시지 샌드위치 여기 있어요. 마늘 후레이크 솔솔 뿌려 식감이 더욱 확합니다. 지금까지 먹은 샌드위치 중에 제일 먹어본 맛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쫄쫄쫄 하면서 그 소시지가 씹히면서 강한 향신료가 빡 와. 그 전에는 평온하게 먹다가 이 안에서는 지금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와. 네, 제주도의 숨겨진 마을. 이제는 또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이 주변에 관광지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요. 잠시 들렸다가 이렇게 가볍게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음식들 무겁게도 식사도 즐기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어교육도시 안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It's been a long night here.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으로 힐링하시고 에너지 빵빵하게 충전하세요.